네, 안녕하세요. 미싱 돌리는 남자 미돌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영상에 담은 거는 이게 스텐카라 난방인데요. 약간 루즈 핏이고요. 이게 품이 좀 넉넉해요. 그리고 7부 소매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제 욕심이 약간 앞서는지 몰라도 이거를 제가 촬영해서 편집을 하는데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옷 자체가. 그래서 난이도가 제가 이게 난이도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뒀는데 이건 난이도가 한4.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초보분들도 계신데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일단 죄송하고요. 요게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왜냐면 이게 지금 요소가 뭐뭐가 있냐면 카라가 달죠. 이 주머니는 그냥 뚜껑만 있는 주머니인데 아무튼 주머니 들어가죠. 여기 반마니는 단잡 들어가죠. 이게 커프스죠. 커프스 들어가고 밑에 보면 트임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등쪽 보면은 이 셔링도 잡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소가 보통 뭐몇개 옷에 한두개 정도 들어가는 옷 정도 난이도를 봤을 때는 이건 지금 디테일한 요소가 한 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30분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야 찍다가 그만 찍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게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조금 뭐야 초보분들은 선택하기 약간 겁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따라 해보시고 정 어렵다 싶으면 눈요기라도 한번 화면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약간 속도를 좀 느려 약간 속도 조절해서 좀 느리게도 하고 좀 빨리게도 하고 왜냐면 너무 늘어지니까, 너무 기니까요, 영상이. 그래서 빨리 돌릴 거 빨리 돌리고 이렇게 좀 조율을 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아, 그러면 이 원단은 어디서 제가 구매를 했냐면요. 여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옷카템 31강, 거기에 신풍이라는 곳을 제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풍 상가 거고요. 이게 이름이 Y3420이네요. 그 중에 이게 인치는 56인치고, 가격이 이게 스와치가 몇년된 스와치예요. 근데 이 제품은 계속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지금 빛이 약간 그래서 그런데 주머니가 검정색이고 요거는 이게 나염으로 딱 찍은 게 아니고 인쇄를 한게 아니고 실 자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염이라서 실 자체가 스트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짠 거죠. 고급 원단이고요. 두께는 한 40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기지미 느낌이 약간 오글보글한 느낌이 있는데 한 40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침은 없어요. 대신에 얇아서 여름에도 뭐 겉옷으로 뭐 이게 걸쳐 외투 형식으로 걸쳐도 되고요. 봄 가을에 괜찮은 것 같아요. 원단 두께가 좀 아주 비침 없는 정도에서 가볍고 편안한 그런 원단이고요. 필요하신 분은 그 제가 전화하는 요령도 옷카데미 32강인가에 전화 주문하는 동대문에 하는 요령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꼭 같은 원단 아니어도 이게 두께 보면 아시잖아요. 그꼭 스트라이프 아니어도 그냥 체크로 해도 괜찮고요. 무지로 해도 괜찮아요. 단색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뭐 신경 쓸거 없고요.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옷카데미 30강을 보시면 커프스 별도로 박는 영상이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꼭 참고하시고요. 그런 방식으로 컬러도 하는 거예요. 영상에 담았으니까 보시고요. 요 단추 구멍하고 단추 박는 것은 옷카데미 20강에 제가 영상 올려놓겠으니까 그거 참고 꼭 하세요. 그게 보통의 옷하고는 약간 패턴이 달라요. 제가 약간 변형을 준 건데 이게 약간 레글런 소매 같기도 한데 약간 가다가 이 직선으로 갔잖아요. 면분할을. 그래서 몸판이랑 소매랑 하나로 붙였어요. 그래서 방향이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죠? 이게 원단 방향이, 직선 방향이.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패턴에 제가 패턴에 요 앞판 뒷판을 적어놨어요. 적어놨으니까 요안 헷갈리게 요게 뒤에도 요게 절개가 돼서 앞뒤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거 안에 헷갈리도록 제가 패턴지 적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좀 헷갈리시면 저 끝에를 제가 가위 집을 휘젓 부분을 좀 커트로 이렇게 좀 잘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끝에 휘젓 부분을 약간 자르거든요, 모서리를. 그래서 앞뒤를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해요, 제 방식은. 그래서 그렇게 영상에도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꼭 참고하시고요. 여기가 그리고 옷 길이가 76cm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밑까지 이게 덮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는 이제 패턴상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떴는데 이게 조율하시면 돼요. 그리고 품은 이게 넉넉한데요. 무조건 크신 분만 입는 게 아니고 이뭐좀5, 6, 7, 7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입으면 이게 착 처지는 편안함이 있는 옷이니까 굳이 뭐 사이즈 이렇게 조절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어지간히 스타일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싱할 때 개봉할 때 주의점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올린 게요 바디만 있는 단추인데요. 요 부분 하실 때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마감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영상 보시면 제가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요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르고 여기 휘접 부분 요만큼 휘접 부분을 요거를 달고 요쪽 휘접 부분에 밑에 걸 단을 다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르는 요 부분 있어요. 기역자 꺾이는 부분 여기 부분은 약간 요쪽이랑 다르게 요쪽 부분은 실감을 좀 줘서 촘촘히 박으세요. 박으실 때 요쪽 부분만. 그러면 왜냐면 여기가 사선으로 시접이 잘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쏙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실감이 넓으면. 근데 그게 또 실감 좁은 걸로 다또 옷을 만들긴 그러니까 적당한 실감으로 박으시다가 요쪽 부분은 다이얼을 좁혀서 실감을 좀 줄여서 박으면 훨씬 튼튼해요. 근데 그게 제가 영상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실 때 이것도 단 다실 때이 이음선 있잖아요. 이 이음선이 양쪽에 똑같이 맞아야 돼요. 이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이거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이거 똑같이 맞췄는데 영상에서 다 못지만 요 끝에 칼라 시작이 요 부분이 이쪽이 나중에 다 박으니까 이쪽이 요만큼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정하는 것까지도 다 올려놨거든요, 영상에. 그러니까 요게 양쪽을 꼭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이단 높이도 윗부분 중간 이음선 그 패턴상 이쪽이 중간 이 가운데 단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윗부분이고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단추 요 선이랑 옆에 이 이음선이랑 딱 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접 부분에다가 약간 가위집을 양쪽에 주셔가지고 그 가위집을 여기 기준에서 맞추시면은 정확히 떨어질 거예요. 예,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요 카라 부분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걸 그냥 뒤집어서 막 송곳으로만 밀고 내면 원단도 상하고 안 좋으니까 요거는 시접 부분을 한번 끝을 접고 또 접어요. 제가 영상에 담았으니까 그렇게 접은 다음에 뒤집으면은 삐죽하게 이게 뭐 이렇게 굳이 송곳으로 안 건들지 않아도 뾰족하게 잘 나와요. 뒤집었을 때 요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다 팁이니까요. 요런 데에서 이게 마감이 다르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셔링을 잡죠? 이만큼 셔링이 포인트로 있는데 요 셔링 잡는 방법이 제가 그 전에 영상 등에서 많이 담았는데 셔링 잡을 때는 시접 부분 그러니까 완성도 말고 시접 그 사이에다가 장력이라 그러죠? 조시 장력을 풀고서 쭉 박아요. 처음에 이렇게 대박음질하고 잡댕이 풀리지 않게 쭉 박은 다음에 여기다 쭉 박아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고 이게 살살 당기면은 잘 당겨져요. 왜냐면 위에 장력을 풀었기 때문에 위치 장력을. 그래서 어느 정도 맞힌 다음에 다시 이제 박을 때는 다시 장력을 조여야겠죠? 다이얼을 조여서 또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그것도 영상에 담았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이게 무슨 왜 이런 걸 찍었을까 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절개가 이렇게 해서 여기 각이 있어요. 여기도 각이 있고 이 앞쪽도 보시면 이렇게 각이 있는데 이게 거기 영상에 제가 요각 부분 여기 약간 가위집축 하거든요. 할때이각 부분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를 약간 라운드로 재단을 하세요. 양쪽을 다 라운드로 재단하시면은 이게 넘어갈 때 훨씬 수월하니까 패턴상 저는 이제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 라운드로 해도 큰 의미 없어요. 그게 그거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로 어려우신 분은 그렇게 한번 응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이 너무 길죠? 영상도 길고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옷에.
이쪽 보시면 이게 뒤트임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아 박으면 이게 한번 꺾고 또 꺾고 박는 거잖아요. 두번 꺾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말아 박으면 여기가 다 시접 보이고 오바록이 다 보이고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미리 박은 거꾸로 뒤집어서 박은 다음에 다시 뒤집거든요. 요 마감 끝에 양쪽 마감 여기 마감도 실밥이 아직 안 자랐네요. 예, 요 마감 요 마감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이런 게꼭이 뒤트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단 밑에 난방 있을 때 앞단 밑에 마감 처리해야 돼. 이런 데 응용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요 제가 카라펫을 올려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영상에 담았지만 영상에 보시면 이게 반만한 게딱 갑자기 등장해요. 그거는 그냥 이거를 반 접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재단할 때도 반 접어서 재단했고, 카라 놓고 시접 부분은 미리 껐거든요. 다리미로 패턴이 그렇게 하면 패턴 그대로 나오겠죠. 모양이. 그다음에 여기는 볼펜으로 지금 긋고요. 그러니까 원단이 볼펜으로 거도 안쪽에다 긋잖아요, 선을. 그러니까 겉에 안 보이겠다는 건 볼펜을 긋고, 원단이 너무 밝다 그러면 연필 있죠? 좀 밝은 색 연필, 연필로 살짝 거두, 거서 거기다 박으세요. 왜냐면 이게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영상 찍으려니까 진하게 표시돼서 이제 영상에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상황 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수다 떨건다 떤거 같고요. 저는 또 들어와서 나머지 아까 이거 영상 편집 마무리 좀 하고, 이게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자꾸 늘어져서 죄송하고요. 이번에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는 약간 좀 난이도 낮은 거, 난이도가 낮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도 많이 입는 옷들, 너무 꾸미지 않은 약간 베이직 아이템으로도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봄이 왔네요. 요거 해서 만들어서 입으시고, 봄, 여름, 가을, 뭐, 다니시면서 미돌람 홍보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그럼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수다 떨게요. 예. 미싱 돌리는 남자 미돌람이었습니다. 안녕.